있습니다. 자녀 공부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2월 29일 내 아이 공부 두뇌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공부법까지 무려 저희가 6개월 동안 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총정리편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공부의 정석이라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그동안 놓친 방송이 혹시 있어서 아쉬우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함께 나누시면서 내 아이의 공부의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기만 해도 아 오늘의 주제가 왜 공부의 정석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장이신 김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규식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 궁신닷컴 대표의 강성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네, 수요일의 아빠 표준이 선생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공부의 정석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진정한 공부의 정석이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두뇌 발달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적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기 교육이요? 예. 어머, 선생님 요즘은 적기 교육 얘기하면요. 엄마들한테 큰일 날 소리라는 네.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우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 못 키워요. 조기 교육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예. 아무래도 들을 법한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유태인 같은 경우는요. 노벨상의 23%를 전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유태인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고 물어보면 항상 남과 다른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남과 다른 것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의 최고가 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거죠. 네. 일본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더니요. 그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 반면에 이제 한국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리더십이 있는 아이입니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분야의 뭐 1등이거나 1등, 최고. 어떻든 네. 최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어떻든 리드해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뭐 그런 장점은 좀 있죠.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발전한 것에는 부모님들의 이제 그런 기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대신 교육에 있어서는 좀 단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빨리, 그렇죠. 먼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교육이나 선행 교육 이런 데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매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네요. 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가 옆집 동네 애들보다 뒤처질까 봐.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좀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기 교육이 점점 성행화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조기 교육 선행 학습이 어떤 점이 나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조기 교육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두뇌 발달보다는 일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두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컬러를 혹은 자연의 색깔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준비 안 된 뇌에 있어서 말하자면 뉴런이 엉성하고 말하자면 거칠고 이런 상태에서 촘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이 가면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신경전달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뉴런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뇌에는 사실 좋지 않은 거죠. 네. 선행학습만 하더라도 요즘 보통 막 2, 3년 선행학습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요. 그런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선행학습 때는 자기보다도 더 부담이 더 높으니까 사실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운다 하더라도 이해하기보다는 암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할 때는 옛날에 한번 배운 거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들어와
때 그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보다 아는 척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많죠.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엄마들이 정말 적기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대별로 적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두뇌 발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뇌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이고 이분이 또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두뇌 발달은 어떻든 간에 뇌가 이제 처음 태어나서 뇌가 이제 발달을 할 때는 전체적인 자극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오감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0에서 2세 사이는 그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하고 온갖 감각들이 다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오감을 자극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 4세가 되면은요. 이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뇌하고 우뇌를 같이 보게 되니까요. 종합적인 이제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네. 정서의 뇌인 변형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정서 발달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 6세가 되면 비로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의 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엽이 상당히 발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엽이 발달을 하면 기억력도